문단 요약. 40번 요약은 요란하네. 40번 요약은 문단 요약이야. 항상 요약된 문장을 먼저 본 다음에 본문을 읽으라고 했죠. 요약된 문장. rely, 의존하다죠? 자동사인데 전치사를 부차해서 목적을 가져온 붙였네. 의존하는 것, 주어자리에 올려니까 동사를 동명사로 바꿔줘야지. 의존하는 것, 동명사가 주어야 지금 뭐에 의존해? 풍부한 천연자원에 의존한다는 것. without, 전치사고요. 여기 지금 전지에 동명사 다섯 개가 제시되어 있어. without 다음에 동명사가 넌 뭐뭐 하지 않고잖아. economic activities, 경제활동들을 부여하지 않은 채, 경제활동들을 부여하지 않고 풍부한 천연자원에 의존한다는 것은 뭐뭐일 수 있다. 추출을 나타낸 조동사죠. 여긴 지금 비동사 뒤에 관사 뒷자리니까 명사가 들어갈 자리지 주격보호로. 하나의 이것이 될 수가 있다. 경제성장에는. 이게 바로 위 글을 요약한 문장. 주제문이란 말이야. 이게 주제야 이 자체가. 경제활동을 저렇게 하지 않고 풍부한 자원, 그 천연자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경제 성장의 B가 될 수가 있다. 그래. 자, 선지 1번. 1번이 답이라고. very가 뭐야? change의 뜻이죠. 자동사일 때는 변하다. 또는 뭐 다양하다. 타동사일 때는 변화시키다. 다양하게 하다. 1번이 답이라면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변화시키다. 다양하게 하다. 그게 되겠네. 경제활동을 다양화하지 않고 풍부한 천연자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배려가 뭐야? 장벽. 경제성장의 장벽이 될 수 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도 이제 1번이 들어갈 수 있죠. 될 수가 있죠. 상식으로만 풀면 안 되니까 2번이라면 똑같이 베링이야. 경제활동을 다양화하지 않고 천연자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완전 반대죠. 그치? 장애가 될 수 있고 지름길이 될 수 있어. 3번. 아까는 다양화, 이건 제한에 서로 반대네. 제한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풍부한 자원,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도전이 될 수 있다. 제한하지 않고 장벽이 될 수 있다. 연결하지 않고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자, 만약에 몰라서 찍어야 되면 5번 피하라고 했죠. 둘둘인데 얘만 하나잖아. 5번이 답이라고 하면 제일 낮아. B를 봤더니 B의 챌린지가 하나죠. 얘가 답일 확률도 낮지만 그래도 5번보다는 좀 높아. 3번인 경우도 있어요. 일단 절대 답이 안 되는 건 5번. 그 다음 답이 될 수 없는 건 3번. 그러니까 찍더라도 5번, 3번 피해야 되는데 5번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고 그 다음 또 피하려면 3번을 피하셔야 돼요. 자, 뭐가 답일까? 이렇게 요약된 문장을 먼저 읽은 다음에 본문을 읽으면 보다 답을 쉽게 낼 수 있고 이 문제는 그냥 첫 번째 문장에서 답이 바로 나와. 그러니까 요약된 걸 보면 딱 두 문장 읽고 답을 낼 수 있었던 건데 이걸 위에 본문을 먼저 다 읽은 다음에 요약된 문장을 읽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아직도 허세한테 배운 사람은 그런 사람 없겠죠? 근데 뭐 EBS 같은 데 보면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이걸 다 읽고 그 다음에 요약된 걸 보더란 말이야. 미련한 짓이야 그렇게 하는 건. Some natural resource rich developing countries. 일부 천연자원이 풍부한 개도국들은 경향이 있다. 텐드 뒤에는 투부정사가 주격 보호로 나와야 된다고 했죠. 반대로 얘기하면 텐드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주격 보호야. To create인데 이거를 creating 이렇게 하면 안 되죠. Excessive 지나친 과도한 dependence 의존 지나친 그런 의존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뭐에 대해서? Dependent 뒤에는 온유화 되잖아. 그들의 천연자원에 대한 지나친 그런 의존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어휘 조심하셔야 돼요. 주제, 어법, 어휘. 일단 이게 보이네. 순서 문제로 나올 수 있어. 일단 여기 보면 excessive가 지나친 과도하냐. 그럼 지나친의 반대말은 뭐야? 뭐 부족한이 될 수도 있고 알맞은이 될 수도 있잖아. 적당한 같은 거. 적당한이란 뭐야? 적절한? appropriate. 이런 게 적절한이죠. proper, suitable. 이건 적절하다는 얘기고 right도 되고 수 있고 적절한. 그 문맥이 안 맞아. 지나친. 아니, 부족한. 부족한은 뭐야? 부족한. 부족한은 뭐야? lacking도 있고
lacking, 부족한, deficient. 이거 뭐 부족한 그 말이지? short가 제일 좋겠다. short. short이 원래가 부족한이잖아. 부족한. 이런 것들 다 안 된다. 일부 개도국들이 문제가 있는데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거야. 너무 쉽잖아. 그냥 천연자원 그냥 개발해갖고 팔면 되니까. 아시아의 개도국들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태국, 필리핀 이런 데 천연자원 많죠. 그치? 만약 그런 나라들이 그냥 그 다음에 중동이잖아. 중동 걔네들 그냥 석유만 팔아서 살잖아. 중동에 다른 산업이 어딨어. 걔네 만약에 이제 석유 필요 없으면 걔네 어떻게 될 거야? 다 그냥 거지 새끼들 되는 거야. 근데 걔네들 좀 자동차도 이제 점점 전기 자동차 시대가 왔지. 그치? 석유값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옛날에는 뭐 와이프 막 20명 30명씩 거느리고 살고 막 외제차 그냥 막 수십 대 타고 다니던 애들 있지. 축구단 축구단 막 몇 개씩 갖고 있고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얼마 있으면 쪽박 찰나라. 얼마 안 남았어. 베네수엘라라고 있어. 중남미에 베네수엘라 거기가 석유가 엄청나게 많이 난 나라야. 한때 세계 1위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더 석유가 많이 났던 적도 있었어. 지금도 석유가 많이 나. 근데 지금 어때? 지금 경제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젊은 여자들이 몸 팔아서 살아. 몸 팔아서 자기 생계랑 가족들 생계를 이제 지금 right now 바로 지금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도. 그러면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된 거는 뭐 석유에만 의존한 것도 있었지만 정치가 불안해서 그런 거야. 파퓰리즘. 좌파 정권들이 들어가지고 그냥 막 그냥 국민들한테 그냥 다 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그냥 망가져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요. 뭐 어쨌거나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야. 지나친 의존이. 이 단어 기억하라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지나친 의존. 지금 이걸 비판하고 있는 거야. 일부야. 일부. 썸. 일부. 천연자원이 풍부한 리치야. 부족한이 아니라 리치 풍부한 개도국들이. 뒤에 이제 디벨롭트 나오니까 혼동하면 안 돼. 개도국들이 지나친 의존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들의 천연자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건 오늘 위치가 지금 몇 개 나오는 거냐. 자, 그럼 이 위치 선행사는 뭐야? 앞절 전체야. 오늘 위치가 가리키는 선행사가 앞절 전체 이게 두 번째 나왔네. 바로 앞에 문제에서는 위치가 가리키는 게 바로 앞에 있었던 그 명사였었잖아. 복수 명사였었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앞절 전체야. 이 위치는 절을 받아요. 절을 받으니까 3인칭 단수 취급해야지. generate. generate나 create나 똑같은 말이야. 내 위치. 몇 번 얘기했어. that 안 되고, it 안 되고, and which 안 되고, 여긴 generate. s 빠지면 안 되고, 왜? 이 generate의 주어가 위치인데 위치가 가리키는 게 앞절 전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그 사실이 유발하고 있다. lower productive diversification and a lower rate of growth. 목적의 변화. 그리고 그 사실이 자, lower의 반대말은 higher죠. 더 낮은 생산의 다양화. diversify가 다양화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거의 명사. 아까 얘기했잖아. phi로 끝나는 동사의 명사는 fixation이라고. 더 낮은 생산적인 다양성, 그리고 더 낮은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겠죠? 더 낮은 경제 성장률을 야기하고 있다. 다른 경제 활동을 갖다가 이렇게 다양화하지 않고, 다른 산업을 발전시킬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천연자원만 팔아서 먹고 사는 거야. 대표적인 중동이라고,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뭐 그쪽 있잖아. 뭐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 산유국들, 중동의 산유국들. 어휘 보세요. 자, 이게 주제면 답 나왔잖아요. 답은 1번이지. 그치? 경제활동을 by varying, without varying, 다양화하지 않고. 빈칸 들어가면 varying이었단 말이야. 경제활동을 다변화하지 않고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것이 그럼 뭐야? 경제 그 성장의 barrier, 장벽이 될 수 있다. 답이 1번 아니야, 이 문장을 통해서. 그죠? 바로. 요약된 문장을 봤으면 바로 여기서 답이 나온 거야. 근데 요약된 문장을 나중에 보고 본문을 먼저 읽었으면 한참 읽고 쓸데없는 거 다 읽고 나서 답이 나오는 거죠. 시간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단 말이야. 자, 지금 이 문장이 힐즈적인 주제문이야. 그러니까 이걸 주제는 있다 얘기했지만
경제활동을 다변화할 필요성이야. 그러니까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려면 다양한 경제활동을 그렇게 개발해야 돼. 말을 바꾸면 천연자원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단 말이야. 저 excessive dependence의 문제점이란 말이야. 개도국들의 지나친 그런 의존의 문제점.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문장만 갖고 주제를 쓰면 주제는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전지에서 여러 가지가 나올 테니까 첫 번째 문장만 갖고 한다면 문제, the problem, 문제. 뭐뭐에 대한 문제는 with를 쓰는 거야. of가 아니라 with. 자, 문제. 뭐의 문제야? 어? 지나친 의존의 문제죠. excessive dependence on. 자, 이 대열을 뭘로 바꿔줘야 돼? 개도국들. 그지? developing countries. 복수의 소유격은요, 어포스트로피만 찍는 거, 어포스트로피만. 개도국들의 천연자원. natural resources. 첫 번째 문장의 주제를 쓴다면 이거야. 개발도상국들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그럼 여기다 썸 붙이면 되는 거야. 붙이고, 썸. 일부 개도국들의 천연자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의 문제점. 너무 기니까 뭐 이건 빼도 돼. 그냥 지나친 의존해도 돼. 답이 될 수 있는 거야. 익세스부터 시작해도 돼. 어? 일부 개도국들의 천연자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 지나친 의존의 문제점. 됐어요? 주제를 이렇게 봐도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반대로. 그래서 경제활동을 다변화할 필요성. 개발도상국들의 경제활동을 다변화할 필요성. 이따 그렇게도 쓸 거야. 알았지? 그것도 주제야.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오면 주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서술형은 못 내겠지. 전지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전지를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해줄 수도 있어. 결국 같은 얘기니까 다 답인 거야.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어.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일부 개도국들의 천연자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 그것의 문제점. 이렇게 주제를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장. Resource abundance. 자원의 풍부함. Abundance가 풍부함이라는 뜻이야. 그 바로 밑에 abundant가 나오죠. 이 형용사 풍부한, 풍부함. 이거 반대말이 뭐야? 풍부함을 한단 말이 부족이지. Lack. Shortage. Short가 부족한인데 short의 명사가 shortage란 말이야. 부족. Deficiency. 결핍. 다 같은 말이야. Sufficiency가 충분함인데 그 앞에 in을 붙여서 insufficiency. 다 한단 말이야. 불충분함.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건 어휘가 틀린 거예요. Abundance, 풍부함. 자원의 풍부함이 그 자체로는, in itself는 그 자체로는 이란 부사야. 그 자체로. 자원의 풍부함이 그 자체로. need가 조동사로 쓰였네, 오랜만에. need는 조동사로 잘 안 쓰거든. 근데 여기 조동사로 쓰였다. 조동사니까 뒤에다 not을 붙일 수 있었죠. 이게 일반 동사였다면 don't need지. 그치? 요게 본동사야. 자원의 풍부함 그 자체가 어떠한 그런 배를 줄 필요는 없다. 배를 주진 않는다는 얘기야. 두 다음에 굿이 오면 이롬을 주는 거고 함이면 해롬을 주는 거. 이제 두가 주다, 기브의 뜻이에요. 두 함하면 해를 입히다. 두 굿하면 이롬을 주다. 자원의 풍부함 그 자체가 어떤 해를 그렇게 줄 필요는 없다. 부정문이니까 썸 대신에 애를 쓴 거야. 즉,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놓고 이게 양보죠. 물론, 막 앞에다가 연결을 붙였다면 of course야. 물론,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 그 자체가 해롭지는 않다. 아까 위에서 어? 일부 개도국들이 너무 지나치게 의존한다. 그게 문제인 거지. 어? 만약에 우리나라에 자원이 많아, 석유가 막 넘쳐나, 그것만 팔아도 먹고 살 수 있어. 그럼 아마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을걸? 응? 중동 애들이 석유가 그렇게 막 넘쳐나갖고 너무너무 부자가 됐으니까, 대대로 먹고 살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산업 발전하지 않는 거야. 응? 물론 자원의 풍부함 그 자체가 어떤 해를 주는 건 아니다.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준 거죠. 즉 많은 나라들이 가지고 있어. 풍부한 천연 자원들을 어반던트에지 여기 형용사로 어? 부족한 쇼트 같은 거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야. deficient, lacking 이런 거 안 된다고요.
많은 나라들이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해야 된단 말이야. 기술. 천연자원이 없으니까.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매니지 해왔어. 매니지가 얘들아 경영하다 관리하다 이런 뜻만 있지 않아요. 그럼 뭐야? 뭔가 힘들게 해오다. 근근히 해오다. 그런 뜻일 때 뒤에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와야 돼. 매니지는 목적으로 투부정사를 갖는 거야. 동명사 못 가죠.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아주 힘들게 부의하다. 근근히 부의하다. 이런 뜻이야.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왔죠. To outgrow. 여기를 만약에 outgrowing 이러면 안 돼. outgrow는 뜻이 일단 얘들아 동사 앞에 out이라는 접두사가 붙으면 일단 타동사야. 이거는 일단 타동사야. 그리고 기본적인 뜻은요 목적어가 있을 거 아니야? 목적어보다 더 부의하다 이런 뜻이야. 기본적으로 일단 outlive 뭐야? outlive는 목적어보다 더 오래 살다야. 알았니? 그럼 일단 outgrow는 목적어보다 더 크게 자라다네? 그치? 자, 만약에 outgrow의 목적어가 청바지야. I outgrew my jeans. I outgrew my jeans은 뭐야? 나는 내 청바지보다 더 크게 자랐다. 내가 크게 자라서 청바지가 안 맞는다를 영어로 그렇게 하는 거야. I outgrew my jeans 하면 나는 내 청바지보다 더 크게 자랐다. 내가 커서 청바지가 안 맞는다는 얘기야. 알았니? 어? 응? 만약에 목적어가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보다 더 커졌다 그런 얘기야. I outgrew my father. 나는 아버지보다 더 크게 자랐다 이런 얘기야. 알았니? 어? 여기서 outgrow는 뭐냐면 더 커져서 벗어나는 거야. 어떤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야? 커져서. 몸집이 커져서 있죠? 어? 벗어나는 거야 상태로. 자원이 풍부하다는 게 그 자체가 나쁘지만은 않다에 대한 예로 많은 나라들이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고 있어. 어? 그래. 거기서 머문 게 아니라 그 나라들은 힘들게 벗어난 거야. 그래서 아웃으로는 벗어나는 거야. 그들의 의존에서 벗어난다. 그들의 의존에서 벗어나는 거야. 아웃으로. 만약에 여기를 그들의 의존을 갖다가 뭐 이렇게 어? 그 뭐라 그래? 의존을 갖다가 그들의 의존을 벗어나다 간단 말이 뭘까? 그들의 의존에서 벗어났어. 그들의 의존을 유지했어. 킵. 띵. 안 되죠 그러면. 그들의 의존을 벗어났단 말이야. 힘들게. 이 나라들도 그런 유혹을 받았겠지. 아우 자원이 이렇게 풍부한데 무슨 다른 산업을 다른 경제활동이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이 천연자원 이왕 팔아서 쓰면 되지. 이런 유혹이 있었을 텐데 그걸 힘들게 벗어난 거야. 그들의 의존. 디펜던스의 반대말은 뭐야? 인디펜던스. 여기다 또 이들 슬쩍 갖다 붙여. 이러면 이게 쉬울 것 같지? 어휘 문제가 쉽진 않다. 쉬워 보여도.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할 때 쉬워 보이는데 막상 시험에 딱 나오면 쉽지 않아. 인디펜던스는 안 돼. 그것들에 대한 대비 뭘 가리켜? 바로 이 앞에 있는 풍부한 천연 자원들. 단수야 복수야? 복수지. 그러니까 복수 대명사 댐을 쓴 거야. 이 자리에다가 이슬 쓰면 수일치가 안 맞죠. 댐셀브드 쓰면 대명사의 종류가 안 맞는 거야. 주어랑 목적어가 같지 않은데 어떻게 제기 대명사를 써요? 이러면 안 돼. 많은 나라들이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갖고 있어. 엔드보다는 그러다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갖고 있었지만 가까스로 벗어났어. 그들의, 요 대연이 뭘 가리키는 거야? 많은 나라들이죠. 그 나라들의 의존, 댐, 그것들. 그 풍부한 천연자원들에 대한 그들의 그런 의존을 가까스로 벗어났다. 자, 어떻게? By diversifying. 아까 이걸 갖다가 밑에 요약문에서는 뭐였었어? 아까 요약문에서 이걸 value 썼잖아. varying 했잖아. 똑같은 말이야. vary나 diversify나. 이 단어 핵심 말하는 거 봐. diversification, diversify. 아, 반복되는 핵심어죠? 다양함으로써 그들의 경제활동을 다양함으로써 의존해서 벗어났다. 많은 나라들이 그럼 그 나라들은 이제 개도국에 머물지 않겠지. 그 나라들은 뭐가 됐을까? 선진국이 될 거지. 그 나라들은 디벨로핑 컨트리에서 디벨롭드 컨트리가 된 거야. 벗어났기 때문에 자원도 많아. 근데 그들의 경제활동을 다양화하게 해. 다양화시켰어. 어?
그러니까 더 잘 살게 된 거지. 자, 어휘. 요거를 리미팅. 제한해. 빈칸처럼 나오면 여기가 빈칸인 거야. 빈칸. 이게 핵심어구요. 자, 주제를 요걸 이용해서 보자. 개도국들의 경제활동을 다양화할 필요성. 그지? 그죠? 아까 위에 뭐 need란 단어 있었잖아. need. 그지? need를 써볼게. need. necessity는 만약 necessity 쓰면 오브 동명사고 need 쓰면 투부정사가 되어야 되거든. 필요성. 자, 누가? for 개도국들이. for developing countries. 본문에 있는 단어 그대로 이용해서 주제를 써보는 거야.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해주어를 만들어줬어요. need 뒤에는 투부정사가 와서 need를 꾸며줘야 돼. 뭐뭐 할 필요성. 근데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해주어는 이렇게 나타낸 거잖아. 개발도상국들이 다변화의 필요성, diversify. 아까 바이가 전치사 쓰니까 동명사 쓰지 말고 to 부정사 써야 되니까 원형을 써야 돼. To diversify, 그지? 어, their, 뭐 their는 꼭 안 써도 돼. Their economic activity. 본문에 있는 그대로 쓴 거야. 요건 안 써도 돼요. 그들의 경제활동, 그냥 경제활동을 다양화하기 위한 다양화할 필요성. 오, 개발도상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이 경제활동을 다양화할 필요성. 본문에 있는 거 그대로 쓴 거야. 이게 지금 빈칸이야. 빈칸 추론 낼 것도 있고. 낼 게 많아. 빈칸 추론. 문법, 어휘, 주제, 뭐. 어? 첫 번째 문장에서 주제를 낼 수 있고, 두 번째 문장에서 주제를 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핵심어고. Diversifying their economic activity. 요 단어를 아까 요약 선지에서는 bearing으로 준 거야, 같은 말로. 지워도 되지?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 네모 가로 지시어 나오잖아. That, 그것. 그것이 가리키는 게 바로 앞에 문장이겠지, 그러니까. 자, 일부 어떤 나라들이 천연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어? 의존해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단 말이야. 벗어났어. 어떻게? 경제활동을 다변화함으로써. 바로 그 나라의 사례가. 그런 나라가. 그래서 뭐가 됐어? 선진국이 됐겠지? 그것이 바로 캐나다, 호주, 그리고 미국의 사례들이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캐나다랑 호주는 자원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을 다양하게 한 결과, 어때? 어? 선진국이 된 거야. To name. name이 동사일 때 뭐야? 이름을 짓다라는 뜻이지만 거명하다. 거명하자면. The most important ones. 가장 중요한 one, 나라들이겠죠. countries를 가리키는 대명사겠죠. 가장 중요한 나라들을 거명해보자면 캐나다와 호주와 미국의 사례다. 이 문장이 여기 들어 뒤에 들어가야죠. 대시 가리키는 게 앞에 문장이니까 삽입, 내부가로 삽입. But, 그러나가 들어있어? 이 문장도 돼요. 그러나. 자, 이렇게 이런 유혹을 벗어나서 선진국이 된 나라들도 있는데 아직도 봐. 아직도 some developing countries. 그러나 일부 개도국들은 자, 여기를 developing을 여기를 developed 했어. 그러면 선진국들이 되잖아. 선진국은 안 그런다니까? 선진국은 벗어났잖아. 그래서 선진국이 된 거야. 그 유혹에서 벗어난 거야. 그러나 일부 개도국들은 갇혀있어. 아, trapped. 갇혀있단 말이야. 아, trapped. 여기를 만약에 아까 위에 썼다면 아, outgrown. 갇혀있어. 벗어난 게 아니라 갇혀있어. In their dependence. 그들의 의존에. On their large natural resources. 그들의 큰 풍부한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에 갇혀있다. 벗어나다가 아니라 갇혀있어. 여기를 independence 하면 안 되고요. 여기를 라지를 스몰 하면 안 되겠다.
이거 그냥 과거 본 사람 좀 어색한 거 그냥 수동태 벗어났다니까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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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반대를 만들려면 능동으로 해줘야 되겠다 갇혀있다 벗어났다 요거를 요만큼을 요걸 쓴다면 현재인지 그냥 요거를 능동으로 outgrow 해야지 맞네 outgrow 되고 이렇게 요만큼을 요 be trapped in을 갖다 반대 가져를 여기를 동사로 outgrow 이렇게 해야 돼요 어쨌든 요런 식으로 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요 문장의 위치도 여기 여기 주제가 좀 문제점이라고 했잖아 they 그들은 그들이 누구야 그들이 그 일부 개도국들 그 여기도 나올 수 있어 여기서 그들이 바로 벗어나지 못한 그 일부 개도국들이란 말이야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들은 겪고 있다 뭐 a series of가 뭐 연속적인 그런 문제들 일련의 문제들을 겪고 있어 왜냐하면 지나친 의존 heavy가 무겁다는 얘기잖아 light 반대말이죠 excessive 대신에 heavy 쓴 거야 가벼운 의존이 아니라 지나친 의존이야 지나친 의존 왜냐하면 지나친 의존 natural capital 자연의 자본 천연 자원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죠? 자연의 자본 자연이 준 그런 자본에 대한 아주 무거운 의존이 주어가 dependent 단수니까 단수 동사 쓸수 tend 안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tend 뒤에는 to 부정사가 주격 보호를 본다고 했어 어휘 얘들아 exclude의 반대말은 뭐야? include죠 exclude는 제외하다고 include는 포함하다잖아 지나친 의존이 제외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자연 자본에 대한 지나친 무거운 의존이 제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유형들 그래 자본의 다른 유형들 그러니까 뭐 산업자본, 서비스 자본 이런 걸 다 배제하는 거야 왜? 천연 자본이 많으니까 그리고 따라서 대여바이는 따라서라든지 대여포랑 똑같아 따라서 방해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인터뷰는 동사가 아니라 투부정사야 투부정사 투가 생략된 거죠 투부정사끼리 변경했으니까 방해하는 경향이 있어 인터뷰는 자동사야 자동사니까 목적을 못 갖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위드가 필요해 위드가 있어야 돼 인터뷰어 위드 빠지면 안 돼 인터뷰어 위드가 뭐뭐를 방해하다는 뜻이야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 익스클루드를 인클루드하면 안 되고 인터피어 위드가 뭐뭐를 방해하다. 그 반대말은 뭐야? 뭐뭐를 돕다죠. 헬프 위드. 헬프 위드가 뭐뭐를 돕다란 말이야. 헬프는 반대가 되는 거야. 어휘 조심. 이 문장의 위치도 중요. 그들 일부 개도국들은 일련의 문제들로부터 고생을 하고 있단 말이야. 왜? 자연 자본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다른 유형의 자본을 제외하고 따라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마지막 문장이네. 그쵸? 그래서 답은 1번이었단 말이야. 주제 두 가지를 쓸 수 있다고 했죠? 그치? 개도국들의 천연 자본에 대한 지나친 의존 또는 지나친 의존의 문제점. 그래서 말을 바꿨으면 개도국들의 산업 활동을 다변화할 필요성. 핵심어가 뭐라고? diversify. 또는 여기다 넣으면 where이란 말이야. 이게 핵심어. 주제. 주제, 문법, 어휘, 빈칸, 그 다음에 삽입. 배열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배열.